시작했나? 오우. 오케이. 또 나왔다. 안녕하세요. 댓글 어떻게 보지 이거? 댓글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진 여러분. 네, 오랜만이죠? 제 혼자 브이앱인가? 브이앱 끼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생일 때. 와, 오늘은 제목이 뭐였죠? 니키야 놀자. 니키야 놀자. 이거는 게임 브이로 게임 브이앱을 게임 브이앱의 제목이에요. 뭐 히플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우 형의 그 연극 뭐 그런 거뭐 생겼어요. 뭐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리. 얘는 좀안 닮았는데. 저는 딱그 캐릭터랑 닮은 것 같아요. 그 어디 동물의 숲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캐릭터. 어떤 팬분이 그 트위터에다가 닮았다고 올리신 거 봤는데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와우. 많이 들어오셨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 휴가를 얼마 전에 보냈는데 그때 좀 시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벌링 치러 갔었어요. 제이 형이랑 희승 형이랑 그 갔었는데 되게 벌링 빠졌어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벌링 쳤어요. 진짜. 대박이죠. 네, 볼링 꽤잘 쳐요, 제가. 그래서 볼링 치는 거에 빠졌는데. 이것도 그때 말했었어요. 온라인 팬사인. 그때 말했었어요. 댓글 볼까요? 니키 밥 먹었어?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이거 브이앱 끝나고 형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네. 오늘도 또 촬영하고 왔어요, 저. 네. 지금 다른 형들은 찍고 있을걸요? 제가 먼저 끝내고, 네, 브이앱을 켰습니다. 조맥주, 전용 메뉴 뭐였죠? 조맥주가 뭐였죠? 전용 메뉴 추천인가? 근데 여기 하이브 근처에 되게 맛집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 돈카스 맛집을 하나 찾았는데 어디라고는 말안 할게요. 네. 근데 진짜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의 숙소 근처에도 있는데
거기 돈가스집에 좀 꽂혔어요. 네, 되게 그때 휴가 때도 한 이틀에 한 번은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돈가스 그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찾아보세요. 그거는 사실 제이 형이 그 추천해줬는데, 그 제이 형 이거 먹으라고 저희한테. 근데 시켰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되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역시 제이 형. 와우. 볼링 셋 중에 누가 잘 쳐? 아마도 엔하이픈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 치지 않을까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아직 마이볼을 못 만들어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제일 높았던 스코어가 168 였어요. 네, 168. 잠깐만. 있는데. 사진 있어요. 이게 저도 놀라가지고. 봐봐요. 168. 대박이죠? 저, 여기요. 이거. 168.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 168 나왔어요. 볼링. 오늘의 TMI는 TMI. 오늘은 촬영했어요. 촬영했어요, 오늘. 그래서 좀 피곤해요. 아까 여기 하이브 오는 길에 차에서 잤는데, 머리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후드 쓰고 있는데, 너무 졸려요. 아까는 이제 다 잠겼어요. 또 숙소 가면 게임 할 거라서. 에, 요즘에 되게 이제 우리 숙소가 이제 거의 PC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막 원래 제이 형이랑 희승이 형 컴퓨터 있었는데, 제이 형도 이 셋이 있었는데, 이제 정원이 형이랑 성훈이 형도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제 저희 숙소가 이제 곧 있으면 PC방이 돼버릴 것입니다. 저도 되게 요즘에 배그를 자주 하는데, 배그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해보고, 만약에 진짜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저도 사야 될것 같습니다. 형들이 막 재밌게 놀아가지고 좀 보기만 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가지고 형들이랑 같이 좀 할까 그래요. 지금 고민 중. 게임 말고 엔진이나 놀아요. 지금 놀고 있잖아요. 저도 위버스에다가 댓글 달아주고 싶은데, 뭐 형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달아주면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혼자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여기가 어디지? 머리 다 망가졌다. 그 앞으로 엔진과 같이 놀고 싶은 그런 걸로 게임 브이앱을 이 니키야 놀자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저랑 하고 싶은 게임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올게요. 네, 저랑 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저도 뭐 하면 될지 모르겠거든요.
되게 엔진 분들은 댄스잼 되게 원하시네요. 댄스잼 아마 곧 있으면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지만. 오! 잠깐만. 어떤 팬분이 배그하자 니키야 이렇게 댓글 달아줬는데,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배그, 오! 좋은데? 배그를 하면서 브이앱하는 거죠.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으로. 오, 이거 좋은데? 후보 하나로. 전달해볼게요. 배그 좋은데? 배그 재밌겠다. 근데 약간 컴퓨터로 하는 게좀 어려워요. 제가 핸드폰으로는 뭐꽤 했었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그는 제이크 형이 제일 잘해요. 제이크 형이랑 희승 형이 제일 잘하는데 근데 어제 치킨 먹었어요. 어제도 성훈이 형이랑 했는데 솔로도 하고 솔로 때 치킨 먹었어요. 치킨 먹었다는 게 1등 한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제이크 형이 1등 하면 치킨 먹었다 치킨 먹었다 이래가지고 아마도 1등 한 그게 치킨 먹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세히는 볼래요. 댓글이 너무 빠르다. 니키 롤은 안 해? 롤. 아, 롤. 롤은 희승이 형이 해요. 희승이 형이랑 제이크 형이 하는데 롤은 잘 모르겠어요. 저 롤은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막 제가 컴퓨터 게임 하면은 되게 눈이 너무 피곤해져요. 진짜 너무 그 모니터만 보니까 좀 힘들어요. 오래 하기가. 근데 배그는 뭔가 재밌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배그는 재밌어요. 배그 잘하고 싶어요. 되게 그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뭐 저는 아직 못해가지고 지금 현들이 연습 중이에요. 훈련 중. 오! 제이패션 니키도 나오자. 오, 그거 괜찮은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이 형이 꾸며주는 거. 근데 뭐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불안해. 제이 형이. 밥 먹었니? 안 먹었어요. 아직. 이거 끝나고 현돌이랑 숙소에서 먹으려고. 무슨 촬영했어? 근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예. 근데 멋있는 거 찍었어요. 네.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거 찍었어요. 네. 제가 스포를 하면은 또 현돌한테 혼나니까 스폰 안 할게요. 노래 추천. 아니 근데 노래 추천. 노래 추천. 아니 근데 폴라로이드 러브 좋은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 러브. BGM 폴라로이드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
뭐지? 아 진짜 TMI이긴 한데 저 핸드폰 바꿨어요. 예쁘죠 이거 이 색깔. 그 저번에 썼던 그 핸드폰이 완전 깨졌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가 막 이렇게 깨졌는데 네 그래서 바꿨어요. 제이크 형이랑 커플. 제이크 형이 또 따라해가지고 장난이에요. 제가 또 늦게 샀어요. 댓글 보자. 아 댓글 너무 빠르다. 못 읽겠어. 잠깐. 나도 텐텐 먹는데 키가 작아요. 텐텐은 꾸준히 먹어야 돼요. 하루에 20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한 그 뭐지? 제가 그 기븐테이큰 때가 기븐테이큰 때 한 그때가 플스에 완전 빠졌었어요. 희수 형이랑 맨날 플스를 한 새벽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먹었었어요. 텐텐 먹으면서 뭐 하고 먹으면서 하고 그랬는데 꾸준히 두셔야 네 기능 끌 것 같습니다. 손전통은 이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뭐지? 그 테임즈 데시드 때 완전 아팠어요. 음방하면서 진짜 아팠거든요. 그때부터 좀 몇 센치 큰 것 같아요. 네.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 뭐지? 그 컴백쇼 찍었을 때 되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했는데 연습생 때 그 아팠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손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키를 재는 지 얼마 많이 돼가지고 지금 자세히 몇 센치인지 몰라요. 네. 근데 180은 넘지 않을까요? 일본어야? 다들 뭐 일본어로 말 해달라고 그러는데 일본어는 온라이트 니폰 봐주세요. 온라이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이제 작년 봄쯤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1년 정도 돼가는데 아 진짜 빠르네요. 온라이트 이제 곧 있으면 끝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펜타곤 뉴터 형도 이제 게스트로 와주시고 되게 재밌었어요.
요즘 보는 드라마요? 드라마는 뭐 추천해 주세요. 저 그런 거 드라마 보고 싶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우리만 이렇게 10months요? 10months는 10months는 저도 좋은데 이때 녹음했을 때 너무 목소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거 끝나고 몰랐을 텐데요. 이키 제이 형이 찍은 그 틱톡 봤냐고 요즘 댓글 달아줬는데 봤어요. 이키에게 사랑 받는 뭐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지? 그 뭐지? 뭐 짱구 뭐 노래로 뭐 춤춘 거 같은데 그런 걸로 사랑하지 않아요. 먼저 저한테 몰린 이기고 나서 말해주세요, 제이 형.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색은 검정색. 검정색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뭐지? 핸드폰도 여태까지 검정색밖에 안 샀어요. 근데 이번에 네 뭔가 검정색만 쓰는 건 좀 그래서 좀 네 밝은색 샀어요. 아. 오, 가끔 이런 것도 좋네요. 와, 오랜만이네 이 노래도. 이게 다음 색은 뭐야? 머리 색깔이야? 머리색 모르겠어요. 근데 전 지금이 딱 좋아가지고 흑발을 한 그 아일랜드 이후로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이 머리를 좀 즐기고 싶어요. 다음 앨범도 아마 어둠색으로 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쵸. 흑발이 제일 관리하기 쉽죠. 그쵸. 엔진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흑발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아니 금발? 금발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니 거의 제가 블레스트 컬스트 말고는 다 밝은색으로 갔었잖아요. 드대 때도 뭐 보라색인가? 하고 그 뭐지? 기븐테이큰 때도 그거는 사실 금발 아니고 원래는 백발이었어요. 회색인가? 백발인지 회색인지 몰라. 회색이다. 회색이었는데 그 트레일러 찍으면서 머리색이 빠져가지고 금발이 된 거예요. 아, 엔지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니키야 놀자, 니키야 놀자를 할 때, 네, 아까 말해주신 배그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네, 한번 확인만 하고 할 수 있으면 합시다. 좋아요. 게임하면서 하는 거 좋죠. 뭐, 저도. 그러면은, 네. 캡처 타임 하고 이제 저는 현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갈게요. 오리를 좀 들어볼까요? 안 닮았는데 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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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는 네 가보겠습니다. 또 만나요. 댓글 마지막 몇 개만 보고 읽어 갈게요. 저 오늘 위버스 할게요. 그러면은 네 위버스 해야겠다. 안돼. 네. 근데 뭐 또 올 거예요. 네, 밥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도 형들이랑 네 게임하고 리버스 하고 잘게요. 자, 안녕. 안녕. 또 봐요. 안녕.